안녕하세요. 철의 음악의 허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고해드린 대로 추석 특집 한국 가곡 콘서트 테너 이정원 선생님, 바리톤 박정민 선생님과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한국 가곡으로 구성된 추석 특집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6시 30분에 사전 촬영 겸 콘서트로 먼저 하고 7시 30분에 토크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출연하신 분들께서 더 생동감 있는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오늘은 라이브로 콘서트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좀 장내에 관객분들이 지금 계셔서 지금 말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요. 독자님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계신 우리 테너 이정원 선생님, 바리톤 박정민 선생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더 들어와 주세요. 제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맞아요. 예, 우리 독자님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원 선생님, 박정민 선생님 모시기 힘든 두 분의 성악가분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카메라 네. 보시고. 예. 테너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리톤 박정민입니다. 테너 같죠? 네. 네. 우리 이정원 선생님은 3년째 추석 특집 방송 고정으로 지금 출연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10년 쭉 가기로 했죠? 네. 박정민 선생님도 동참하시죠? 네. 진짜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독자님들 추석 명절 오늘 마지막 연휴 기간인데 어떻게 행복한 추석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다리 사랑님 누구세요? 연세대의 자랑 두 분 행복하시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독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두 분은 연세대학교 성악과 선후배님 사이고 여기는 서울대죠. 예. 저는 이분들하고 좀 다른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네. 멀리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공연을 안 해봤는데 오늘은 생소하시죠? 예, 관객들이 좀 있어서 예. 좀 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네. 아주 흥미로운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관객이 좀 있어서 네네. 예. 연주회라는 정말 정식 연주회라는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서트가 사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박제가 되잖아요. 유튜브 채널에. 잘못하면 없애야죠. 예. 잘못하면 없을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두 분은? 후배부터. 네, 저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아까 너무 많은 걸 주셔서 네. 목이 네, 잠겼습니다. 저는 오페라를 했죠. 어떤 오페라? 올해는 무슨 오페라에 출연하셨습니까? 제가 일주 전에 네. 네, 그 광주 시립오페라단에서 전라도 광주?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전라도 광주에서 토스카라는 작품에서 스카르피아라는 악역으로 네. 선전하고 왔습니다. 광주에서 했습니다. 토스카요? 서울에서 안 하고. 네. 서시립오페라단의 토스카가 요즘에 아주 이슈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광주에서 같은 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최근에 오페라가 두 가지 이슈로 네. 그 전 오페라를 잘 모르시는 낯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관심을 갖게 되셨다가 좋은 방향으로 아는 오페라 네. 또 팬들이 생기신다면 그렇습니다. 그 또한 또 기쁘지 아니할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이 또 같이 오페라 출연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11월 9일 날 마다마 버터플라이. 11월 9일 날 어디서 하십니까? 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 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네. 서초동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두 분이 같이 나비 부인의 네. 핑커톤 샤플레스 둘 다 미국 사람으로 나오시네요. 네, 그렇게 안 생겼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훈장 선생님께서 아마 많이 해주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외국에서는 잘 안 하는 오페라죠. 네.
그것도 저번에 한번 이슈가 네. 참 네. 이슈가 된 오페라를 광복절에 이슈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은 예술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조금 이념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 살짝 조금 어쨌든 저희는 미국 사람이니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미국 사람 역할 잘. 근데 미국 네. 사람이 오페라에서 이태리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태리에서 간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이태리 오페라.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독자님들 두 분의 노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저희보다 예. 먼저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제가 일본으로 끝나요? 네. 말 실컷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네, 오늘은 3인 음악회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는 매번 이 예. 추석 예, 나올 때마다 토크쇼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콘서트 위주로 가는 거는 예,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창피함을 그렇죠. 아니 우리 이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아, 제가요? 예. 아, 예. 그래요? 언제? 라이브로 그냥 가자고. 아, 생동감이 아까, 있게. 아까. 예. 아, 예, 예. 맞아요. 좋네요. 하여튼, 자, 그러면 예. 명절 추석 잘들 지내시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편한 마음으로 철의 음악 콘서트를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준비하는 동안 토크 좀 하시겠어요? 아까 예, 그러면 철의 음악 허철 선생님 바리톤 허철 선생님께서 먼저 곡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예. 근데 제가 매뉴얼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하얗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 요거를 끄시고 네. 요거를 켜 주셔야 돼요. 요렇게. 노래하는 게 안 나갑니다. 아, 저희끼리 계속 토크를 할 수 있는. 예, 예.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세워 놓고 네. 저희끼리 다시 다시. 어떻게? 요거를 키시고 하고 가세요. 아, 그러면 말이 안 나가면 토크가 안 되잖아요. 그냥 있으면 되죠. 그냥 계실까요? 네. 그럼 제가 하고 갈게요. 네. 정말 할 수 있어요? 정말 생 리얼 방송이네요. 일단 가보세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은 안 되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예, 다시 오시면 되죠. 요거 빨간 것도요. 네. 3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번. 3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 노래하기 전에. 모르겠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허철 선생님께서 노래를 예. 하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곡 제목이 뭐죠? 오늘 한국 가곡 특집인데요. 뭐부터 할까요? 저희가 뭐 이태리 깐촌에도 좀 막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국 가곡으로만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은 예. 한국 가곡 특집이 되겠습니다. 추석이니까. 네. 그래도 뭐 하냐, 전혀 뭐 추석과 관계없는 한국 가곡이죠. 관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다 관계가 관계 있습니다. 관계 없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산촌이라는 곡을 네. 그 추석이라 그래서 오곡이 이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노래하려고 그랬더니 허철 선생님께서 뺏어갔어요. 계속 우리를 쳐다보면서 예, 우리 박정민 선생님 준비하고 계신데요. 최진 선생님의 서툰 고백 네. 그 다음에 저는 예. 님이 오시는지를 그 다음으로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민 선생님의 서툰 고백 아주 낭만적이고 가슴이 촉촉해지는 부드러운 가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그날들이 이제 영원히 이제 영원히 내 곁에 왜요? 어떻게 이렇게 생기신 대로 낭만적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서툴게 고백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너무 낭만적인 페이스 아닙니까? 오늘 네, 네. 분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낭만적으로 되었네요. 노래가 생긴 것보다 10배 낭만적인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낭만적이죠. 네. 네.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역시.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아요. 우리 지금 관객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세요? 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진짜 노래 잘하죠? 네. 여기서 노래한다고 이렇게 여기라뇨? 여기 좋은 공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노래학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바리톤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예. 네, 열린음악회 4회에 출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게 유명합니다. 예. 지금은 놀고 있지만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바리톤 박정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네.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또 누가 노래를 준비하고 계시죠? 예. 네. 아, 정말 저는 이분 뵐 때마다 대한민국의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테너로서는 최초로 네. 이탈리아 오페라의 핵심 라스칼라 오페라에서 대한민국 테너로 최초로 테너 주인공을 하신 분입니다. 와, 그 유명한 극장 네. 스칼라에서 네. 엄청난 그렇군요. 커리어를 가지신 분인데 철의 음악 추석 특집 방송에 지금 3년째 연속으로 출연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의리와 신의가 인맥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 같습니다. 나와주시니까 감사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나왔어요. 아, 그쵸. 원래 저는 오늘 나올 예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정원 선생님 때문에? 네, 형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군요. 예. 무슨 노래를 불러주시는지 여쭤볼까요? 그 진행 욕심 있습니까? 아, 이제 좀 풀려가지고 우리 네. 이정원 선생님도 그렇고 박정민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뭐라고? 너무 많이 기다리시죠? 끊으래요. 끊으래요. 네. 예. 이제 또 에너지가 올라와서 우리 테너 이정원 선생님의 님이 오시는지 와우 와, 또 너무나 낭만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그런 가곡인데요. 네, 현장으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구는 강가
아, 브라보. 감사합니다. 와, 생방처럼 노래. 아, 생방이군요. 생방입니다. 네, 노래 좀 더 가까이 오시죠. 쉽지가 않네요. 네. 예. 참 좋습니다. 사전 녹화로 진행을 하려다가 네. 이렇게 리얼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추석엔 리얼 방송이죠. 예. 원래 콘서트를 하실 때는 이제 토크 없이 노래만 하셔야 좀 편안하실 텐데. 아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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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았어. 웃음> 첫 스테이지를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곡으로 불러주셨는데 네.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박정민 선생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곡입니까? 네 잘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연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도 있죠? 노래 부른 네. 영상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이 시기가 되면 옛날에 그 헤어졌던 첫사랑 이런 사람들이 전 와이프가 첫 여자입니다. 첫사랑이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 게 없죠. 네. 서툰 고백 해본 지 몇 년 되셨어요? 고백은 안 해봤습니다. 고백은 안 해봤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네. 곡을 서툴게 불러야 돼서 저한테 네. 집중하지 마시고요. 형님은 왜 이미 오신지를 부르셨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명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한두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명절이 되면 조금 돌아가신 아버님이 좀 생각이 나서 두 분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입니까? 명절이 이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떠셨어요? 좋았죠. 어렸을 때는 좋으셨어요? 저도요. 저 어렸을 때는 추석만 되면 항상 배탈이 났습니다. 많이 먹어요. 예, 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도 가족 1년 동안 먹어볼 만한 맛있는 음식을 추석 때 다 먹으니까 부럽다. 예. 식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살은 안 찌더라고요. 부럽네요. 더 부럽네요. 네. 네. 근데 저도 나이 들고 나서는 명절이 조금 외롭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이렇게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마음이 좀 외로워져요. 왜요? 제가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어머니가 가셔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추석에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은 그런 예전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래도 성악가에게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적인 기회도 제공하고. 저희 뭐 자주 쉬니까. 우리 명절... 이정 선생님은 네, 내일 모레 또 공연 있으시잖아요. 아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내일 모레 첫 공연. 노이 저도 노이 있는데? 오페라단에서. 네. 네. 저도 있는데. 그 세종 체인버홀에서 그.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금요일 날 네. 7시 30분에 네네.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이 방송 보시고 이정원 선생님의 오페라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스토리아 알 오페라라는 예. 예. 오페라의 이야기 주제로 예. 오페라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는 토스카 이중창을 소프라노 김은주 선생님이랑 마리오 예,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안젤라 게오르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리오를 세 번 부르는데 세 번 다 음정이 다 약간 살짝 이상했다고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저는 근데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왜 못 가는지 얘기해 주세요. 왜 못 가냐면 7시 반에 저도 공연을 합니다. 아, 대전에서. 대전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오페라를 앞두고 이 방송에 나왔는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의아했습니다. 네. 내일모레 오페라 예. 네, 주인공 역인데 여기서 이루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대전에서 대전예술연당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리골레토 역으로 그렇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연속으로 출연하시죠? 네. 양일간이요? 예, 두 번. 네, 양일간. 죽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오페라를요? 리골레토는 네, 정말 바리톤의 극한 역할인데. 그렇죠. 박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 충분히 네. 이 테크닉으로. 아니요, 제가 죽을 결심을 하고 노래를 마십시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독자님들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다리 사랑님, 리골레토 응원해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지일다 미야 지일다 하시는 거 보니까 코다리 사랑님은 성악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혹시 제 지인일 수도 있어요. 네네. 미영. 네. 지니별님 두 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팬이시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안 찍고 있는 거지 카메라 그죠? 지금 아, 찍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 나오잖아요. 저희 세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카메라만 보고 얘기해서 예, 예. 글씨 보입니까? 아니 못 봅니다. 플로리아니님 추석 맞이 가곡의 밤 아름다운 작은 연못과 갈대가 있는 정원이 보이는 곳. 어? 정원 형. 예. 정원이 보이는 곳 이정원 쌤. 오, 예. 센스. 댓글에서 또 이렇게
디스 가든 예.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 포다리 사랑님, 세계적인 성악가분들 응원합니다. 그러셨고요. 클래식 한잔할까요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련된 피아니스트 우수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노래를 들어볼 시간인데. 네, 노래 듣고 싶어요.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저 물 좀 마시게. 이거, 예? 제가 노래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다음 곡은 어떤 곡으로? 다음 곡은 오늘 굉장히 신나는 곡을 위주로 예, 다 준비를 하셨는데. 곡, 민요풍의 신나는 네. 곡 위주로 세 곡을 준비했는데. 네. 네. 아, 산촌하겠습니다. 산촌. 예.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거지도 되고 촌 산촌 네, 예. 천 아니고 촌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근데 아니 근데 너무 덥지 않습니까? 추석에 34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35도를 찍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세계인들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 여름은 정말 힘들었는데 빨리 네.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라는 의미에서 네. 산촌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할까요? 아니면 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가서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를 그리고 왼쪽 키고. 마우스 요걸 눌러서 3번 눌러 그리고 3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토크를 합시다. 네. 토크에서 준비되면 네. 자, 다음 원래 산촌은 내가 하려고 한 곡인데 제 악보입니다. 근데 제가 네. 그래요? 네, 네. 같은 바리톤이라. 네, 그러시군요. 형님이 박영포프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예, 폭포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노래 준비하러 가라더니 어디를 가고 여보세요. 아, 물을 드시러 가는 화장실 가시나요? 네, 저를 보고 마시고 카메라를 보고 진행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네. 이정원과 박시훈이 진행하는 네. 허철의 철의 음악이죠. 철의 음악이죠. 네, 예. 오늘 철님께서 또 노래를 준비하시는데 그 다음에 네. 박정민 선생님 무슨 곡을 하시죠? 저는 이제 철의 선생님 산촌에서 네. 살다가 저는 청산에 살고 싶다는 표현을 해서 나는 청산에 살리라를 불러보겠습니다. 청산에 살리라. 형님은 또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건지요? 저는 그 1995년도에 네. 제가 KBS 콩쿠르를 2등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KBS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신작 가곡을 하나 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수윤 선생님의 네. 내 맘의 강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작곡을 형님이 받으셨군요. 네, 95년도에 노래를 하고 97년도에 유학을 갔더니 가끔 들어올 때마다 내 맘의 강물이 너무 유명한 네, 맞아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가곡이죠. 이문균 선생님께서 너무 잘 불러주셔서 네.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천산의 살리와 네, 살리라와 내 맘의 강물 뭔가 연동할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촌. 네, 네. 지금 노래 준비하시고 계신데 한번 카메라를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까먹었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네.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조작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위에 거 위에 거. 네. 아닌데? 위에 거.
2번. 야, 잘하십니다. 형 나갈게요. 네. 오시죠. 제가 바꿔놨어요. 네. 바리톤 허철 선생님의 산촌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다가오는 계절은 또 다가오겠죠. 이렇게 모든 과일들이 연그러지는 이런 가을이 조금 날씨가 서늘해지는 가을을 기대해 봅니다. 아,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 신나는 곡을 오늘 선곡을 했는지.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추석 그러면 어떤 곡이 어울릴까 네. 지금 생각을 하다가 아,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리듬으로 된 곡을 좀 골라봐야겠다. 크, 역시 예. 그렇게 골랐습니다. 학구적인 다령조로. 예 멘트십니다. 잘 고르셨어요. 오, 오늘 굉장히 그 신나는 두 곡을 들어서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아, 더워요. 정말 너무 더워요. 추석이 다 끝났는데 34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아까 올 때는 36도까지 찍더라고요. 예, 어제 밤에도 자는데 정말 네. 침대 시트가 다 젖도록 땀이 났는데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아, 예. 선생님 운동을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운동은 오늘 공연을 앞두고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아, 예. 좀 릴렉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준비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좀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예. 바리톤 박정민 선생님께서 예. 청산의 살리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가 저기 가서 들어보니까 예. 여기서 하는 말이 잘 안 들리죠. 저분들한 관객분들한테 잘 안 들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선명하게 지금 들리세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세게 말을 하면 목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살짝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으시고 저희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여기 그 홀도 울릴 수 있는 마이크를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있지 않나요? 예, 있는데 지금 세팅하기에는 좀 늦었고. 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계속 여기서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예, 네. 네. 우리 박정민 선생님 빨리 자기 시켜달라고 지금 재촉을 하는데. 아우. 엘리코 씨께서는 나중에 이탈리아 노래 부탁해요. 예, 오늘은 추석 특집이라. 네. 뭐 또 본 프로그램 다 끝나고 앵콜 많이 나오면 깐촌에 한 곡 정도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셋이 같이. 자, 청산의 살리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만하고 예,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 박정민 선생님의 청산의 살리라. 그럼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살리라. 네. 브라보, 브라보. 그 원래 제가 부르던 키가 아니고 낮은 키고 아까 식사를 참 잘해서 예. 조금 버거웠나요?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네. 안 따라와서요. 배음을 써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으나 계속 네, 뱃속에 있는 아주 고마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허파가 팽창을 해야 되는데 위장이 팽창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게다가 청산, 또 저녁을 파스타를 드셔가지고 네, 청산 파스타가 더 부풀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꼭대기에서 네. 부른 느낌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네. 산 중턱에서 부른 느낌으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유를 이렇게 산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네. 등산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합니다. 예, 네. 등산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성악가에게? 호흡에 도움이 되죠. 호흡에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예. 태양인이라서 네네. 제가 그 무게 중심이 사실은 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상체 쪽에 있어서 네. 저는 걸어야 이렇게 호흡이 떨어져서 노래 부를 때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산을 네, 타는데 저희 집 뒷산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정상까지 거리가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평탄하게 예. 둘레길을 걷는데 산을 계속 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뒷동산이네요. 네, 그래도 어떻게... 예, 우리 테너 이정원 선생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형 쳐다보고 계시네요? 예. 테너 네. 이정원 선생님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정말.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예. 말씀해 주셨어요. 예. 내 마음의 강물 받으셨는데 갔다 오시니까 되게 유명해지셨다고. 네, 그 노래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맘의 강물 또 테너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또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지나간 장마다 마마
아까 제가 스파게티를 너무 맛있게 급히 예. 먹었는데 형이 제일 적게 드셨어요. 아 예. 근데 지금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는 예. 것 같아서 하여튼 맛있는 저녁을 주셔서 허철 선생님께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도 철의 음악에 출연하시면 항상 좀 고기를 먹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죠. 그, 먹었습니다. 그 성악가들은 이제 운동선수하고 이게 좀 비슷해서 네. 사실 워밍업이나 이런 식사나 이런 것들이 연주 한참 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좀 임박하게 식사를 했죠. 2시간 전에 먹는 게 가장 네. 좋겠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찍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일찍 왔습니다. 아 일찍 오셨네요. 일찍 네. 네. 같이 왔죠. 네네. 네. 멀리서 일찍 네. 오셨습니다. 집이 반대편이에요. 저 끝에. 감사합니다. 경기남부. 경기도 저 지하철 남쪽에서. 타고 지하철 타고. 경기도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거기 불러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석에 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내일모레 오페라도 있는데 불러서 감사합니다. 아유. 내일모레 오페라도 있는데. 불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대전에 계신 분들이 네. 리골레토 보시러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와. 와우. 예. 보시겠죠? 그리고 네. 광화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네. 세종문회관 챔버홀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모니카님, 김혜승님 박수 주셨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로티님 브라보, 오틸리아님 브라보 브라보, 지니벨님 브라보. 잘하고 있어.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네. 이정원 선생님은 번개 테너다. 오. 그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럴까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이정원 선생님이 오페라 아리아를 딱 부르시는데 클라이막스를 쫙 내는데 제가 그 극장이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어디가 그래서 예. 수리를 들어갔는 수리가? 아 갈라지는 느낌만 받았고 아, 갈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때 소리가 분명히 굉장히 아름답고 청명한 소리가 났는데 제 뒤통수에서 쩍 하는 느낌이 났거든요. 오. 비법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약간 쩍 하는 소리가 나요. 예, 아까도 저는 이런 소리를 잘 안 들어봐서요. 네. 예.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들어봤을 네. 거예요. 네. 형 겸손하신 아닙니다. 거예요. 네. 번개 테너로 되게 유명하셨는데 번개요? 번개 테너 아까 폭포수 같은 소리를 이야 아 저는 예. 지금 제가 오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고 많이 드셨어요 아까 예. 그래서 다 우리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처음이 사라졌어 이 장비 다 들고 오고 세팅하고 제가, 아니, 그러다가 저도 들었는데 예. 세팅하다가 조금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아, 예. 항상 그 유튜브 방송이 저는 좀 힘들어요 아니, 그래도 장비 세팅을 다 하고 장수하셔야죠 10년까지 계속 10년 뒤까지 앞으로 같이 하시자고 예, 10년은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젊어 보이시는데 젊어서 되거든요 10년이 뭡니까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어, 많이 하세요 네, 네. 앞으로 한 30년은 저는 해야죠. 10년까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고마워 같이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까지 앞으로 10년은 출연을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제가 그랬나요? 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힘들면 제가 먼저 노래할까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박지원 선생님의 고음은 네. 정말 예 제가 아. 사랑합니다. 아. 코다리 사랑님은 성악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박지원 선생님도 아시는 분이요. 누구세요? 예 누구십니까? 정체를 밝혀주시면 네. 저희가 소통을 하는데 더 도움이 지인이실 될 것 같은데.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전 전화기를 지금 충전 중이어서. 근데 코다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코다리가 뭐죠? 생선 말린 명태로 네. 만든 명태 애기 명태를 말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른 명태? 어른 명태겠죠. 코다리 찜이 유명하죠. 명태를 말린 네. 게 코다리인가요? 좀 집중하게 예, 집중적으로 네. 들어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를 위해서 또 다른 곡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곡들이 남아 있나요? 아니 근데 어떤 곡을 소개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진행하라고 제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안 했죠. 근데 이 두 네. 분이 진행을 막 서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셋이 33%씩 이렇게 진행 비율을 딱 나눠서 아 저는 별로 방송을 저는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재밌을 저는 반대입니다. 네, 네, 저도 괜찮아요. 조용히 노래만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럼 하시죠. 노래 근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네. 진행 아, 엄청 하시는데 지금. 그냥 답답해서 말을 한 거죠, 진행은. 아, 말이 많으세요? 좀 빨라요. 네. 자, 8시 2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곡은 저희가, 어떤 곡이 저희가 몇 시까지죠? 막시멈. 8시 반입니다. 8시 맞나요? 반. 아닙니다. 9시입니다. 어? 정말? 아, 아직 네. 예. 네. 아직 세 곡 남았으니까. 세 곡 남았으니까. 네.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진행하시죠. 그러면 네. 저는 가서 준비를 할 테니까. 무슨 뭘 노래죠? 진행을 또 해요? 저는 또 타령입니다. 아, 오늘은 미녀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예. 예. 흥겨운 노래 위주로. 예. 어떻게 마지막은 자, 즐겁게 한번 불러 주실 건가요? 예. 함경도에 아, 있는 공... 고산 옆에 있는 신고산 네, 신고산 아~ 신고산 기차역이 개통되면서 네? 만들어졌던 네. 네. 신고산 타령을 네.
오늘은 성악 버전으로. 예, 타령을 많이 하시네요. 네, 박영복. 그러니까. 예. 새 타령도 한번 하시지. 오늘은 추석이기 때문에 새 타령. 새 타령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러면 진행을 이거 네네 알고 있습니다. 나가셔서 이제 네, 얼른 준비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민 선생님 다음 곡이 아까 연습하는 곡을 들어봤던 연이더라고요. 네, 아까 리허설 때 정말 잘 불렀습니다.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네. 마지막 곡으로 이한산 선생님의 아.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라는 노래입니다. 플로톤 노래. 그래요? 플로톤 같은데. 네. 어쩐지 멜로디가. 아마 이한산 선생님은 이제 작곡하신 지 한 3년 되셨는데요. 이 내 마음 그 깊은 곳에가 아마 가장 이한산 선생님 곡 중에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생전 그분 앞에서 제가 한 두세 번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뭐 추석이 가까워오고 또 살아생전 계셨던 이한산 선생님의 추억이 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형님 가실 때 저도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같이 그 김지현 선생님이랑 네, 이한산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차세대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철의 철의 음악이 네. 꽤 오래됐죠? 네, 그 코로나 시국부터 네. 하셨으니까 한 4년 정도? 여기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네. 아주 좋은 또 이런 콘서트도와 또 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예, 잘 들리시죠? 네. 아, 그래서 말리지 마십시오. 예. 네. 아니 또 철혜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네. 많이 하는 거는 또 제가 한 7번 같이 이렇게 콘서트를 해봤는데 네.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노래도 많이 하시고 네. 피곤하시겠네요. 허철 선생님 피곤하시대요? 물새 신호가 안 오네요. 노래하고 싶으신가요? 아, 예, 아직인 것 같습니다. 아직이 됩니다. 예, 목상태가 물 좀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요. 저렁저렁한 제 목소리로 허철 선생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허철 선생님의 신고단 타령 준비 되셨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카메라 돌려 주시고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우스갑스한 머루 달에는 얼크러 설크러졌는데 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크러 설크러지느냐 허랑허랑어야 어야 니야 내 사랑아 네, 어철 선생님의 신고산 타령 아주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갈수록 좀 피곤하네요. 예. 여유가 생기시죠? 예, 노래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성대가 좀 이렇게 네. 튜닝이 되는데 네. 시작할 때는 튜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말하고 그래서. 노래하고 예, 말하고 노래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근데 이거 작동법 다 배우셨네요. 네네. 선생님도 이제 채널 하나 개설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야, 철 단장의 음색과 성량 와. 오페라에서 뵙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네. 예, 조만간 또 저도 그런 기회가 있겠죠. 예. 네. 브라보. 네. 저희 재작년에 우리 까르멘 선생님 같이 했잖아요. 네. 우리 이정원 선생님이 도노세. 네. 제가 도노세 부대 상관. 아 예. 상관인가요? 동료인가요? 상관이었죠. 모랄레스가 좀 위인가요? 그렇죠. 예예. 예. 저는 일반 병. 아 잠깐만요. 뭐가 필요한데? 아 우리 박정희 선생님께서 지금 가사에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우리 한국 가곡 신작 가곡이죠. 연. 네. 저도 이렇게 연주만 하면 집중해서 하는데 네. 막 이렇게 방송하고 이거 세팅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완전하게 악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틀리는 것보다는 난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최진숙님 오늘따라 우리 별님이다 보고 싶네요. 아 우리 김호중 씨의 팬이시네요. 아 예. 철의 음악에는 좀 테너 김호중 씨의 팬들이 많으셔서 네. 또 이렇게 생각.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얘기 듣지 마시고요. 예, 집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별님,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세계적인 바리톤, 예, 박정민 선생님의 연, 연, 한국 최근에 작곡된 곡이죠. 그렇죠. 비교적, 네. 연이라는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가곡인데요. 네. 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여기에요. 저도 앵무새가 문제가 앵무새가 있어요. 네. 아니, 제가 문을 아니야.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저기 박정민 선생님. 문 닫으면 안 돼요. 앵무새가 더워서 병 걸려요. 예. 이 카페에 상징 같은 새가 있는데 앵무새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여기 한 네다섯 마리가 있는데 저 앵무새들이 평소에는 좀 조용하다가 저희들이 콘서트만 하면 저렇게 지적입니다. 근데 노래를 못하면 지적이지 않고요. 노래를 잘하면 지적이더라고요.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 박정민 선생님은 지금 앵무새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가서 뭐 조용히 해!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 박정민 선생님이 노래 잘해서 그래요. 같이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저의 아픔을 네. 유정원 선생님께서는 겪지 않기 위해서 네 제가 닫아 주고 왔습니다. 앵무새가 듣는 귀가 있네요.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더라고요. 계속 따라 불렀죠. 저도 앵무새의 노래를 부를까봐 네. 계속 노래하는데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노래를 괜찮았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곡 다 굉장히 아주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곡을 부르셨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타령을 불러주셔서 네. 저는 감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제가 어제 저는 이번에 타령을 할 거다 했더니 본인은 선생님은 이제 반대의 곡들을 부르셨네요. 네, 네. 그 내일 모레 하는 리골레토는 완전히 정반대의 캐릭터잖아요. 네. 목소리 다 떴어. 내일 총 리허설인데 좋습니다. 네. 내일 좀 살살하시고 네. 금요일 날은 멋진 공연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목이 없었어요. 괜히 또 금요일 날 소리 떠가지고 철회막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합니다. 예, 예. 네, 그럼 마지막 곡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테너 이정원 선생님의 네.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문 닫았는데. 아, 그 몇 년 전에 작곡하신 작곡가 이한삼 선생님의 곡인데 정말 많은 성악가 분들이 부르시고 많은 성악 애호가 분들도 부르시는 곡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한삼 선생님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 노래는 네. 테너 이정원 교수가 네. 제일 잘한다. 이 노래는 테너 이정원 교수가 제일 잘한다고요? 네. 작곡하신 네. 직접 작곡하신 작곡가 선생님께서 이한삼 선생님께서 예, 그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평을 해주셨네요. 그 곡을 네. 오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 Thank you.
와우. 이거죠, 이거. 네. 야. 예, 예. 이한 선생님을 예, 잠시 생각하게 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앵무새들과 대화를 통해서 네. 들으라고 했어요. 한 소리 조용했죠. 앵무새가 조금 시끄럽죠. 우리 이정원 선생님 노래하시는 동안에요. 박정민 선생님이 저기 앵무새 세장 앞에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제 얘기 듣느라고. 뭐 딴 거 한 거 오시진 않았죠? 아니 어쩐지 예, 앵무새가 한 마디도 안 따라하네요. 저희 집 근처에 앵무새 네. 카페가 있어가지고 있었어가지고 네. 다룰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 위에 올라 절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모이 주고 그래서 눈 맞춤 해가지고 애들이 애들. 지금 앵무새한테 무슨 말씀하고 오셨어요? 어? 모르죠 나도. 몰라요? 계속. 예. 그렇죠. 우리 네, 여기 그렇습니다. 계신 관객분들과 독자님들은. 스칼라에서 내셨던 그 음색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스칼라에서도 이렇게 내셨나요? 시간이 많아요. 그때는 좀 젊었어서 지금 너무 예. 너무 젊은 소리가 나셨는데요. 제가 듣기엔 외람되어나. 예. 네, 좋은 방송이네요. 네, 네네. 좋은 방송 칭찬 방송 좋습니다. 칭찬 방송. 저는 칭찬할 네. 게 많은 분들만 출연을 시킵니다. 예. 좋아요. 제가 예. 친한 거죠? 아니 워낙 뭐 다 내공들이 있으시니까 친하기도 하잖아요.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자, 시간은 벌써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자, 진행하시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노래 다 했는데 예. 저희가 오늘 정해진 프로그램은 다 끝났는데 아니 그래서 네. 박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네. 한국 남았어요. 저희 허철 선생님이랑 잠시 상의를 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데 네. 그래서 그래도 추석이니까 앵콜을 네. 한 곡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 정말요? 근데 이런... 잠깐 여기서 네. 이번 토스카의 그 사례를 저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요. 관중이 아주 열렬하게 앵콜을 원할 때 하는 거지. 지금 앵콜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니, 저희가 그냥 앵콜을 하면 오페라 상 아니 중간이고 네. 네. 아, 앵콜 나오네요. 네 나왔네. 네네. 자 그럼 앵콜 할까요? 앵콜 할까요? 어떤 네. 곡 하나요? 글쎄요. 뭘 할까요? 무슨 아니. 네. 지금 방송 지금 보시나 보다. 예. 지나갔습니다. 네. 자. 앵콜 뭐 할까요? 우 선생님 뭐 할까요? 한국 노래 할까요? 뭐 이태리카 안전에 할까요? 향수? 향수. 네. 셋이 하나요? 둘이 아니, 저희 하나요? 둘이 할게요. 네. 둘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진행을 많이 하셔서 예.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갑시다. 네. 3인으로 하니까. 우리 노래할게요. 마무리 방송하시고 저기 저것 좀 주세요. 패드를 주세요. 제가 악보를 열어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앵무새 조용히 쉬고 가요. 놀라시죠?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우리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지금 앵콜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박정민 선생님은 앵무새를 조용히 시키러 또 이동 중입니다. 예. 앵콜은요 우리 정지용님의 시 김희감님의 곡으로 된 향수 198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그 당시 이 향수가 발표됐을 때 대한민국 성악계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정단원이신 테너 박인수 교수님이 가요를 불렀다. 그래가지고 국립오페라단에서 제명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시간은 흘러 35년이 지난 현대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악가들이 다 부릅니다. 이 곡을. 그러니까 박인수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성악계에는 조금 아무래도 경직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많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악가들이 클래식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곡들도 많이 연주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정통만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영역을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클래식계 성악 오페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민 선생님 앵무새 말 안 들어요? 네, 말을 안 들어서 향수를 듣고 싶다고 얘기하네요.
앵무새가 향수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향수 앵콜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앵콜에서는 빠지고 우리 두 분만, 연세대학교 선후배님 두 분만 향수로 한번 앵콜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카메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어왔나요? 갑니다. 할까요? 아직 인사하고 아직 기다려. 인사. 이 진리야
우리가 향수를 8월 마지막 토요일날 네. 부르고 9월에도 또 부르네요. 네. 네.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죠. 네. 예, 오늘 정해진 프로그램 여러분들 다 감상을 하셨고 마지막 우리 두 분의 향수 이중창으로 앵콜송까지 관람을 하셨습니다. 자, 바쁜 추석 또 편안하게 쉬고 계셨을 텐데 중요한 연주 앞두고 철의음악 추석 한국가곡 콘서트에 기꺼이 또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철의음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단하죠. 예. 단단한가요? 철이니까? 네. 도래음악 아니고? 철의음악은 영원히 철들지 않는 음악. 되지 않아요. 오, 마음에 든다. 살아있는 생동감 예. 있는 철들고 싶지 음악.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네. 출연을 제안을 드리면 기꺼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나요? 네. 어? 그럼요. 아, 나 또 왜 불러? 막 이런 생각. 아유, 무슨 소리야? 네. 아, 좋습니다. 재밌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까? 네, 아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님들께 좀 인사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추석이 지난 아직까지도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연주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무대에서 또 찾아뵐 것이고요. 더 좀 네, 몸을 좋게 해서 잘생겨져서 다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아무튼 다시 가능합니다. 뵙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5일? 5일인가요? 11월 5일? 나비 부인. 11월 아, 9일. 네, 11월 네. 9일. 11월 9일부터 8, 9, 10. 8, 9, 10. 네, 저희는 그 중간에서. 9일날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글로리아 오페라단이 주최하는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두 분 선생님이 함께 핑커턴 역과 샤플레스 역으로 출연을 하시니까요. 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네.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할인 티켓이 필요하면 철의 음악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할인해서 관람하실 수 있는 와.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